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8.8도, 구미 28, 포항 28.4, 울진 28.1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조금 끼겠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서 대구 24도 등 20도에서 25도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현 교육감인 우동기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도근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우동기 현 교육감이 4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만진 전 교육위원과 송인정 전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회장이 각각 12.1%와 12%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2%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현직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1.6%로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3배가량 많았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가운데 K2 이전터 개발과 남북권 신공항 건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도청 이전 지역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문화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역과 성, 연령 기준 할당 추출법에 의한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했고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해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응답률은 1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는 이진훈 후보가 동장연합회 등의 문자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면서 법률 자문을 거쳐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술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도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며 이 문제를 오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시한 경북지역 비례대표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모에 광역의원 후보에는 김영선, 김의한, 배영애 후보 등 3명이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에는 14명이 지원해서 모두 17명이 지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오늘 마무리한 뒤 단수 지역은 하자가 없으면 1순위 후보로 확정하고 복수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장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수포로 돌아간 만큼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은 지역자치 실현을 위해 무소속 시민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학계와 법조, 문화예술, 종교, 의료, 여성, 장애인 등으로 20여 명의 선정위원회를 꾸린 뒤 무소속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후보 등록일 전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늘이 창립 108주년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사무국 내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도약의 시점에 서 있다면서 남북권 신공항 건설 등 상공회의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 두 동과 기계, 종이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일회용 비닐식탁보나 나무젓가락을 쓰는지, 예식장은 일회용 종이용기나 일회용 수저를 쓰는지를 단속하고 도소매업소와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는지와 쇼핑백을 제공하는지 등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적인 경주시 천북면 일대 농가가 이달 중에 닭을 입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모든 방역 조치를 마치고 지난달 23일부터 입식 실험을 하고 있으며 3주 후인 이달 중순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닭을 입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농원 등 경주시 천북면 일대 28농가는 지난 3월 조류 인플루엔자로 53만 마리의 닭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